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까? 자, 23페이지 문제 4번 갈게요. 자, 23페이지에 4번 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일면 단독 허위표시죠.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진의는 진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에? 표의자 생각일 뿐. 아시세요? 표시 행위를 했으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좀 이따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2번. 통정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이 족한다는 건 뭐예요?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네. 그 2번은 우리가 의사표시 들어가면 107조 2항 108조 2항에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고 악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죠. 근데 103, 104조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뭐다? 절대적 무효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서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선의는 추정된다. 맞아요? 그래서 입증 면제.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다음, 선이면 되지 선의의 과실 유무를 물을 필요는 없다. 과실 유무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유과실 무과실 다 보호가 된다. 다음, 이 사람이 선의로서 보호가 되면 건너간 정이 악이라 할지라도, 이건 뭐라 그러죠? 방패. 다음, 바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 무효 주장할 관계가 없죠.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 같이 이어가세요. 세 번째,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가정한 경우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통정허위에 대한 무효이다. 3번은 은닉행위와 가장행위 구별할 것.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증여인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맞으니 등기부에다가 뭐요? 매매로 기재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등기를 해주는 경우 있죠. 각 효력을 결정합시다. 증여는 유효 무효? 은닉행위로서 유효. 매매는? 가장 매매 무효. 등기는? 응? 왜 유효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는 유효. 그래야지 그 뒤에 건너간 병이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해 못해. 이게 뭐지? 방패가 나온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런 의미가 숨어 있고. 네 번째, 지금 증여는 104조 적용됩니까? 폭리행위란 말이 적용됩니까? 안 되지. 아까 되는 거 뭐 있었더라? 이거 단독행위는 104조 적용됩니다. 이런 판례야. 갑이 채권이 굉장히 많아. 채무자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갑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갑의 부인이 있는데 갑의 부인이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런 상태에서 남편을 구제하겠다는 일념하에서 남편이 갖고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네? 남편을 대리해서 채권 포기를 했단 말이야. 그 채권 포기는 뭐다? 세상 물정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경험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했단 말이야. 채권 포기가 단독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104조를 적용해서 무효로 낸 판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독행위가 몇 조? 104조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근데 뭐는 안 된다? 증여는 안 됩니다. 아셨어요?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조심해. 묻는다고 대답하면 안 돼. 증여는 단독행위 아니에요. 뭐다?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조심하시고. 네 번째,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당시 무슨 자? 미성년자. 이 미피피는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죠. 의사표시자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피피를 보호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보세요.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던져서 저쪽에 도달이 됐어. 원래 도달이 되면 도달되었다고 대항할 수 있어 없어? 도달되었어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받은 자가 만약에 뭐라면? 미피피면 보호막을 씌워준다고. 미피피는 뭐다? 수령 무능력자. 따라서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도달되었다고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뭐 하면? 안다면 그때는 대항할 수 있겠지. 우리는 미피피 뭐한다? 보호해요. 두 번째 보호하는 테마야. 자,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대리권 없이 아버지 본인 토지를 뭐야? 팔고, 예? 놀고 있겠지. 근데 아버지가 와서 그 무권 대리를 뭐 하지 않고? 취인 안 했습니다. 취인 거절했단 말이야. 취인 거절하면 상대방은 이제 누구 잡으러 해야 돼? 무권 대리인 멱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놀고 있는 무권 대리인 막나니를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무권 대리 몰랐고 앤드 그리고 뭐야 알 수 없었다. 네가 책임져라. 멱살을 딱 잡으니까 미성년자가 손 탁 치죠. 주머니에서 막 꺼내 주민증. 몇 세가 아직 안 됐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물어야 돼요?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 무권 대리인이 능력자 이해하지만이 책임 묻는 거야. 우리 민법은 무능력자 미피피를 뭐 한다? 보호하는 거야. 자, 미성년자랑 성년자랑 계약을 했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지. 네. 자, 그러면 행위 능력자는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하나는 미성년자, 하나는 성년자라고. 하나는 행위 무능력자고 하나는 뭐야? 행위 능력자야. 행위 능력자 반환 범위 선이 악에 따라 달라집니까? 선악 묻지 않고 현존 이익입니까? 두 손 들어.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능력자니까. 근데 누구는? 행위 무능력자 미피피는 선악 묻지 않고 현존 누구 보호한다? 그래요. 공부할 때 아, 총칙은 누구를 보호한다? 행위 능력 없는 자를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무슨 자? 제한 능력자.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피피는 우리 민법이 뭐한다? 보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던졌는데 얘가 하필 또 무슨 자야? 미피피야. 그러면 도달되었다는 것을 뭐할 수 없는 거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 보호하는 거야? 미피피. 어? 또 책임을 물어도 상대방이 무권대는 책임 물을 때 무권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능력자 이해하지 책임 묻는단 말이야. 누구 보호하는 거야? 미피피 부하잖아. 또 계약 해고 나중에 미피피가 반환할 때는 선악 묻지 않고 뭐야 그냥 현존 이익 들어가잖아. 능력 있는 사람은 행위 능력자는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뭐하지만 달라지지만 누구는 미피피는 보호한단 말이야. 그럼 다 보호 지금 생각을 가지면 되잖아. 아, 제한 능력자를 둔 취지가 뭐야?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 이렇게 미피피는 뭐 해야 되겠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유화하지 않는다는 말 했지. 그거는 미피피 부활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대리인은 무슨 점을 유화하지 않는다. 그거는 본인 갑이 미피피를 대리로 선임하지. 그래서 미피피가 갑의 대리인을 해서 계약하지. 그럼 효과가 미피피한테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갑한테 가기 때문에 미피피가 대리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미피피가 대리했잖아. 근데 갑자기 본인이 지가 선임한 제 미피피 행위 능력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가 맞아? 안 맞지. 미피피도 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대리인을 해서 계약이 갑한테 가면 되는 거지. 지가 그 계약을 취소할 권한은 없고 미피피의 대리인도 그 계약 취소할 수 없어. 그러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유화하지 않는다. 이 조문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건 상대방 보호 주문이지 미피피 보호 주문은 아니야. 관계없어.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미피피 보호하죠? 어, 피가 어떤 피야? 응? 그래, 피 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자, 대리인이 된 이후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 받았어. 대리권 소멸 사유다, 사유가 아니다. 사유 아니에요. 성년 후견 개시가 소멸 사유야.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조폭, 유명한 조폭 이름 뭐야? 아니지. 원래 칠성파지. 그 짝퉁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사, 성파, 성, 성, 성. 성년 후견 계시. 한정 후견 계시는 아니야. 응? 그래서 몇 번? 4번 놓고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무효 대상이 되는 강박행위는 불법적 해약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강박이 무효예요? 그 틀렸지 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렇게 됐잖아. 보세요. 허위표시 관련된 것들은 무효고 허위표시 아닌 건 취소. 왜? 허위표시 단독 허위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통정 허위표시는 무효. 차고 취소 사기 강박 취소니까 강박은 취소지 뭐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그럼 거기 있는 4번 문제는요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낸 거야. 응?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자, 다음에 이제 5번 24번 24페이지 5번. 자, 갑은 증여 의사 없이 을에게 빌려주면서 증여 의사표시하였다. 넘겨받은 을이 물건을 병한테 매도했다. 어, 읽으면서 아이고 몇 조 문제구나.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구나. 이런 제목이 떠올라라는 거야. 제목. 그 제목이 안 떠오르면 그 문제 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뭐 어디 있을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목이 안 떠오르면 뭐야? 풀면 안 돼. 그럼 이거는 원칙은 유효라고 돼 있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유효, 효력이 있다. 근데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다? 무효다. 그럼 유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해석이 떨어진단 말이야. 해석이 뒤집어. 선이 또한 무가시. 또한은 영어로 and 또는은 뭐 그래도 발음 굴리지 마라 굳이. 에? 그러면 이 말은 을이 선인데 유가시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를 아셔야 돼. 을이 선인데 유가시이야 유효일까 무효일까? 응? 왜 무효야?
선이라 할지라도 육아실에 걸리면 무효란 말이야. 또는이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가지고 안 돼?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선의의 과실 유무를 물어야 돼. 선의에도 뭐까지? 그러면 이쪽 세계로 가볼게요. 나눈 거예요. 이쪽 세계란 무효지. 이럴 때 무효지. 이 무효를 가지고 병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지. 누구는 보호를 받지만, 선의는 보호를 받지만 악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지. 이런 무효가 무슨 무효? 자, 이쪽 생각하지만 이쪽 뭐 이쪽 보세요. 이 사람이 선의 또한 무과실이야. 건너간 사람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오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방패. 이런 게 기본세에 있었어 없었어? 유학집에도 있었어 없었어? 다 있었다고. 아, 책은 옆으로 돼 있었어. 이렇게 옆으로 제가 위에서 내려 쓴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1. 의리에 선악 묻지 않고 의리 소유권 취득.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두 번째, 의리 선이라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의리 소유권 취득. 아니죠. 세 번째, 의리 뭐다? 선이 무과실. 병 선악 묻지 않고 소유권 취득하죠. 3번이 방패란 얘기야. 네 번째, 의리 선이 무과실이야. 병이 악이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그럼 5번은 3번 4번 둘 중 하나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 안 가질까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논리 몰라, 아무것도 몰라도 읽다 보면 아, 이거 분명히 누구야. 둘 중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위에 건 악이도 뭐 하는 거고 취득하는 것이고 밑에는, 그럼 둘 중 하나가 논리 모순이란 말이야. 그럼 찍어도 둘 중 하나를 뭐 하는 거야? 찍는 게 그게 수험생의 도리야.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답 5번 쓰니 그게 답이 나오냐고. 다섯 번째, 의리 악이면 취득 못하지요. 병 선이 취득할 수 없습니까? 아, 얘가 악이면 취득 못하지만 병이 선이라면 취득해 못해? 하죠. 정답 3번입니다. 방패를 얘기했습니다. 뭔 패요? 방패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가서서 7번 문제. 7번. 자,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뭐요? 결의된 것이라 할 수는 없죠. 그죠? 즉 강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강박이면 몇 조가 사는 문제야? 응? 110조 취소 문제니까 진이 아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아까 진이가 뭐라고요? 응? 응? 진정으로 바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 위에 6번에 2번 질문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그게 진의 뜻을 설명한 거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뭐라? 최선이라 판단해서 의사표시했죠. 그러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뭐요?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 뭐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표시된 대로 뭐한다? 효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7번의 1번은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7번의 2번.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원 수리되지 않을 것을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 세상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니라면
의사 앞에서 혈액이 발생하죠. 2번 오른쪽에다 사법행위라 쓰시라.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하는 것은 뭐다? 사법행위. 자, 3번은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 공무원이 사익서 낸 것은 이건 공법행위란 말이야.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권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조가 준용된다. 안 되죠? 107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 사립대학교 조교수는 107조 적용하지, 공무원은 공법행위 때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무원의 진의 아닌 공법행위는 표시된 대로 언제나 유효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위와 무슨 행위를 구별하라? 그럼 민법이 공법이에요, 사법이야? 그럼 공법행위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행위? 사법행위에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자, 4번이 방금 했던 거 다시 나오네요. 비록 표의자가 방금 했던 거죠. 진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태라는 것을 아닙니다. 그냥 표의자 뭐일 뿐? 생각일 뿐. 자, 5번 계약이 대리인에서 체결됐습니다. 대리인 진의가 본인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경우이고 상대방의 의사 사정을 모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5번의 제목 따세요. 그게 대리권 남용이야. 대리권 남용.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대리권 남용 위에다가 형식 현명. 형식 현명했어요. 밑에는 실질 자신. 8글자로 줄였습니다. 대리권 남용이 뭐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았습니다. 이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 그럼 누가 받은 거야? 똑같아? 똑같은 거야. 근데 을이 그거 가지고 먹튀 튀었어. 그럼 보세요, 대리인이 계약할 때 현명했지. 현식 현명했죠. 그럼 현명한 대로 효과가 가는 거야. 본인한테 유한 거예요. 근데 먹튀 했다고 그랬지. 그럼 실질이 자신 이익도만 한 거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형식 현명했으니까 원칙 유효. 근데 그 실질 자신 도모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하자. 이게 대리권 남용 이야기야. 대리권 남용은 형식적으로 현명했는데 실질이 본인 이익이 아니고 누구 이익? 자신 이익을 도모했잖아. 그럼 원칙은 유효지. 왜? 현명했으니까. 근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대리권 대리 존재를 대리 조문을 아무 새도 없어. 근데 옆에 동네 보니까 의사 표정내 보니까 107조 1항 단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빌려다가 쓴다. 그래서 뭐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뭐로 하자? 무효로 하자. 자, 그런 얘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법행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28조 가세요. 11번 허위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설명하는 거죠, 이거? 응? 선의 제3자 해당하는 자. 저거 볼 때마다 막 신경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가장 매매가 일단 있어야 돼요. 가장 행위가 있은 7월 1일, 그 다음에 후
그럼 적어도 며칠 이후에 후에 나타나고 또 하나는 플러스 새롭게 이해 관계가 들어가야 돼. 아셨어요? 그러면 가장 매매 이 당시 있거나 가장 매매 뭐야? 전에 있었던 자들은 무슨 자가 아니다. 제 3자라 볼 수가 없는 거야. 아셨습니까? 일단 후니까 당시 있거나 전에 있었던 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 3자가 아니고 또 후에 나타났을지라도 뭐야? 새롭게 이관계를 매제하지 못하 선이 제 3자라 평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해봅시다. 가장 전세권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가전세금 뭐요? 아니 갑하고 을이 있는데 에? 갑하고 을하고 거짓 전세권을 만든 거야. 무슨 전세권? 그러니까 등기부에 무슨 구가 있고 갑구가 있고 무슨 구가 있을 거야? 을구가 있으면 여기 갑이 무슨 자가 돼 있고 소유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 을이 뭐 했다는 거야? 전세권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진짜 전세권이 아니고 가짜 전세권이란 말이야. 가짜. 그러면 이 가짜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이 등급에는 을이 전세금이 기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거 돈 달라 하진 않겠지. 이건 무슨 전세권이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뭐 했다? 그럼 이 을과 관련된 누가 있어? 아니 제3자가 있단 말이야. 에? 보니까 얘가 뭘 갖고 있어? 이제 채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 이 3자 채권자란 말이야. 채권자가 이 사람 받는 이 전세금 있잖아. 여기 가서 뭐 하게 되면 압류를 했단 말이야. 가압류. 그러면 이 계약 후에 새롭게 맺은 자지. 그럼 무슨 자가 되는 거야? 후에 새롭게 계약 맺었단 말이야. 그럼 보호를 받아 안 받아? 그럼 이제 갑이 뭐라 그럴 거야? 아 우리 둘이 짜고 한 거니까 이건 나 이거 압류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얘한테 주면 안 돼. 전세금 주면 안 된다고. 만약에 주게 되면 줄리도 없겠지만, 응? 이거 이제 압류해서 나중에 이제 이쪽을 갈 거란 말이야. 1번 맞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무슨 자? 허위로 체결됐다고요? 그럼 둘이 뭐 한 거야? 그러면 둘이 가짜 매매 계약하면서 무슨 매매? 여기다 대금 난에다가 이렇게 적었어. 대금은 을이 갑한테 주지 않고 누구한테? 병한테 준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 7월 15일째 돼 있어. 가장 매매는 며칠날 계약하고? 그러면 지금 이 계약하면서 안에 있는 자지? 7월 1일 날 계약하면서 가짜 매매 계약하면서 형식상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 매매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들어간 계약정이 들어가 있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계약이라 한다는 거야. 특수한 계약이다? 보통 계약이다? 아니야. 보통 계약이야. 보통 계약에다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을 때 제3자라는 계약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돈 준다는 얘기야? 아니지. 어쨌든 계급난이 이렇게 준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며칠 날 7월 15일 날 누가 나타났어? 병이 갑자기 누구한테 와서 아니 누구한테 을한테 돈 달라고 얼마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가장 매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 삼자다. 돈 달라 얘기하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받쳐야 돼요? 네가 이 계약 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고 이 가장 매매할 때부터 안에 있었다. 따라서 무슨 자가 아니다. 판례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이미 계약 당시부터 있었죠. 그래서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그 얘기야. 2번 정답. 이제 세 번째 거 보세요. 가장 양수인 있지. 거기다 저당권 설정받았어. 후에 나타났지. 네 번째도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부호전에서 가등기 격려받은 자도 가장 양수인 후에 나타났지. 가장 행위기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을 뭐예요? 후에 나타났잖아. 근데 유독 누구는? 이번은 그 허위로 체결된 제3자 수익자 있잖아. 이건 가장 행위할 때부터 안에 있었던 자니까 무슨 자가 아니야? 제3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는 특 A급 문제야. 무슨 급이요? 특 A급. 헷갈리지 마세요. A급 시험 문제가 A급, B급, C급이 있어. 어려운 문제가 20%, B급이 60%, C가 20%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다시 몇 점? 100점. 100점. 그러면 이게 하, 이게 뭐야? 중, 상. 근데 그 문제는 뭐라고요? 이 A급보다 더 높은 뭐다? 특 A급이라고. 그러니까 출제가 아주 잘 안 되는 거야. 어쩌다 어쩌다 한번 때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너무 목숨 걸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가 이번에 어려워 쉬워? 누가 그래? 네? 누가 쉽대? 아 시끄러워. 쉽다 어렵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떨어지면 어려운 거고 붙으면 쉬운 거야. 쉽다 어렵다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그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문제 어렵다고 얘기해야지 쉽다가 어렵게 나오면 맞아 죽어. 근데 쉽게 나와야 어렵다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맞아 죽어. 근데 어렵게 한다 나왔다 쉽게 나오면 아무 말 없어. 쉽다 어렵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그냥 주관적인 얘기일 뿐이야. 그러면 시험이 이제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다 집중해야 돼? 여기에다 집중을 하시란 얘기야. 어렵다 그러니까 순 어려움만 문제만 갖고 풀라고 했으니까 되는 거야. 몇 점 맞으려고 이 20점 맞으려고 이 20점 맞으려고 7, 8, 9를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 목숨 걸라고 어디다가 이게 기출문제 있어. 어디 있다고요? 기출문제 자꾸 풀어보시면 BC는 가. 에? 이거 20%는 뭐야? 그냥 하늘의 뭐다? 뜻이다 생각하고 이게 한 10문제가 되겠지. 20%라면 대충. 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0문제는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하고? 패스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풀어라. 전략 세울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자꾸 하지 마시고 나는 몇 개 가지고 응? 한 30개 정도 가지고 7, 8월은 몇 개 가지고 20개 가지고 하고 이제 9월달 가서 거기다 10개만 더 부과시키는 거야. 내 영역을. 네? 그리고 그 30개 주제 가지고 안에서 계속 돌리는 거야. 나머지 10개는 어떻게 하고? 패스 해서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로 약속하고 일단 주제를 빨리 삼식이 정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승산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잘못돼가지고 계속 어려운 문제만 계속 가서 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힘들어. 어떤 사람은 이거 풀어도 관계없지.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 근데 실력 없는데 자꾸 여기서 풀면 어떻게 된다? 죽어. 근데 옆 사람이 뭐 보는지 관심 갖지 마시고 자기 주관대로 하라는 얘기, 자기 객관적으로. 무슨 급 문제야? 12번에. 그럼 거기도 가장 독특한 게 뭐야? 그 숫자 3 들어가 있잖아. 그거. 뭐 들어가 있다고요? 기출문제,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시고 내 영역을 빨리 모아라, 설정하시라, 그런 얘기야.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깊이 나오면 또 힘들어. 자, 거기는 프린트물 잡고 와서 보시고서 연습하셔야 돼요. 네, 다음 주에 그리고요 그 7월 달에 특강하는 거 있죠. 그거 날짜를 좀 옮길게요. 그 토요일 날이 돼 있죠. 그 일요일 날을 바꿉니다. 7월 며칠이죠 그게? 18일 며칠로? 19일로 일요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